동네에서요? 동네에서. 나철로 일만 이런 사람 못하겠어. 왜 그렇게 시작? 웃지도 않게 아무것도 웃지도 않다가 전담이라도 사고 올게. 재밌어갖고. 재운지도 모르고 했지. 그래도 볼감이 나서 가서, 요거. 그러면은 처음 전답 산거 기억나세요? 처음에 전답 산거 기억나지? 밭도 안 매버려갖고, 밭이 무거워서. 종자 지어놓으면 종자가 없어. 다 풀만 돋아 벌게. 그런 나무를 어쩌고 메고 나면 이 손등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가 싹 빠져버리네. 시커매갖고 다 죽어갖고 얼마나 밥만 매버리는 거. 싹 눈이 빠져버려. 손톱이요? 손톱이 죽어갖고 빠져버렸다니까. 6냥 밥만 메고 있을게. 뭐예요? 사진. 우리 아들, 딸. 그것이 환갑잔치 흔 사진이거든. 이것은 우리 막내 딸이고. 우리는 큰 딸이고, 작은 며느리, 막내 아들, 다 이것도 우리 둘째 아들, 큰 아들은 여가 있네요. 큰 며느리 여가 있고. 손톱 빠져가며 일구어온 80평생 최고의 수확은 할머니는 여가 누가 있고, 뭐래도 우리 슬하의 아들이지. 육남매겠죠. 아우, 잘생겼어요. 날이 개자마자 할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. 우리 할머니는 비 오면은 비 오는 대로 일하시고, 해나면 해나는 대로 일하시고. 일이 보배지. 일이 안 하면 할 일이 없어. 내년이면 일을 안 해야지 결심을 했다가도 봄만 되면 땅만 보면 씨앗을 뿌리고 싶어진다는 할머니. 들녘에서 보낸 80년 세월, 할머니는 땅과 한몸이 됐습니다. 아이고, 햇빛 나온 게 좋네. 아주 날이. 할머니의 손길, 그리고 무한 들녘의 햇볕과 바람이 만나 결실을 연글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부둣가에 나와서 출항 준비를 하는 김민석 씨. 문득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. 12시 반? 속 많이 썩였죠. 진짜 우리 어머님, 아버님 너무 속을 썩여서 제가 지금도 죄송한 마음에 참 산소에 가면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. 그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러고 살았지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지. 그리고 엄마 아빠 있는 돈 뺏어다 쓰고 이렇게 요즘에 피해주는 사건? 그것이 나 같은 놈이나 하는 그런 짓거리인 것 같아요. 그냥 돈 있으면 회사 쓰고 이 짓거리야. 네. 완전 개판인 생활을 했지. 지금 사람 됐죠.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시골로 와서 너무 사람이 많이 됐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. 제가 철이 들었어요. 저택이랑 막 너무 남을 쫓아가려고 쫓기면 했어요. 그냥 삐? 저 사람은 이만큼 사는데 나는 이만큼 못 살아. 그를 쫓아가야 되겠다. 막 이런 마음만 갖고 쫓아가거든. 근데 그러면은 돈은 더 멀리 가 있구만. 그가 떠난 동안에도 고향 바다와 고향 땅은 수많은 바다 생명과 곡식을 키워왔습니다. 그리고 돌아온 그를 품어주고 성장시켰습니다. 김청숙 아주머니 부부가 일찌감치